북한의 전방 지역에는 방사포와 자주포를 포함해 장사정포가 1,100문이 있고 이 가운데 340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KN-02와 스커드, 노동 같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순식간에 남쪽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이 안전한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묶어둔 상태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옵션인 서지컬 스트라이크, 특정 지역에 집중한 타격은 북한의 반격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반격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외부망과 연결된 북한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이버전이 거론됩니다. 항공기, 함정 등에서 교란 전파를 북으로 쏴서 통신망을 교란하는 전자전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전이나 전자전으로 북한의 반격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해상 봉쇄도 군사적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서울이 위험하지 않은 대북 군사 옵션은 현재까지 준비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하여튼 사전에 다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서울의 안전을 지키며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특별한 옵션이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 북한의 오판을 막으려 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